네, 안녕하세요. 테라 콘솔 포팅기 얼얼엔진 3 게임 현세대 콘솔로 이식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할 블루홀의 이해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테라에 대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테라는 이제 프리타겟팅 MMORPG로 2007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11년에 한 게임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16년부터는 넥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유럽 등을 포함해서 총 8개 지역에서 7년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블루홀의 간판 프로젝트예요. 근데 오늘 발표 주제는 테라 콘솔이죠. 국내 서비스를 안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번 달에 런칭했습니다. 4월 3일에 런칭을 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1에 동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홀의 자회사인 MS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북미 유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북미 스토어에 보면은 올라와 있고요. 엑스박스 스토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무료 게임 순위에서 둘 다 포트나이트 다음 2등까지도 갔었어요. 예, 어쨌건 국내 콘솔 프로젝트가 잘 없으니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떻게 포팅을 했는지 공유하고자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14년에 블루홀에 입사했고 2년 동안 테라 라이브 서비스 업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콘솔 포팅 TFT를 만들어서 포팅 업무를 주도했고요. 네, 제가 테라 콘솔 팀의 창단 멤버 같은 거라서 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주요 발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기존 게임을 콘솔에 이식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루홀이 어떻게 했는지를 가감없이 공유 드릴 거고요. 미드급 엔지니어나 프로젝트 매니저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테라 콘솔 포팅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최적화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챕터를 하려고 했고요. 이거는 그냥 얼리얼 엔진 개발자분들에게는 두루두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발표에서 최적화는 메인 스레드 부분만 다룹니다. 그래서 렌더링 스레드 최적화에 대한 얘기는 이따 11시에 세션이 있으니 이 발표도 이어서 들어주세요. 네, 목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테라 콘솔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먼저 테라를 어쩌다가 콘솔로 포팅을 하게 됐고 뭐 어떻게 초기 전략을 세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건의 시작은 2015년 겨울이었는데 블루홀의 자회사인 MS 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저희 퍼블리셔가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네버인터라는 MMORPG가 엑스박스 1 플랫폼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줬고 특히 이 포팅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술 업체들이 많아서 그냥 쉽게 타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검토를 시작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열심히 검토를 해보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패키지 게임이라면,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패키지 게임이라면 그냥 가능할 법도 한데 저희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이 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블루홀에서 사람과 시간을 꽤 많이 써야지만 이 그 외주랑 같이 협업을 해서 포팅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블루홀은 게임 제작의 명가가 되는 것을 어쨌든 회사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핵심 기술을 외주로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제작의 명가가 나갈 방향인가라는 정체성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직접 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포팅을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높으신 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제가 회사에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냥 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사실은 저 혼자 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포팅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얼리얼엔진 3는 플레이스테이션 3랑 엑스박스 360 시절의 게임 엔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둘 중 하나죠. 얼리얼엔진 3를 그냥 엄청 뜯어 고치거나, 이걸 얼리얼엔진 4로 올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일단 개발 자원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일단 저는 그냥 혼자 하는 R&D 팀이고, 테라 본부랑 특히 아트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PC 테라 서비스를 하기도 힘든데, 이 콘솔 포팅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만한 리소스를 할당하기 어려웠고요. 얼리얼엔진 4로 간다는 얘기는 얼리얼엔진 3의 아트 리소스를 그대로 얼리얼엔진 4에서 읽게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아트팀이 그냥 그 아트 리소스를 하나하나 노동 집약적으로 포팅을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트 퀄리티가 필연적으로 바뀌어요. 엔진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굉장히 강한 아트 디렉터링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사람이 없죠. 프로그래머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크파워만으로 포팅을 하려면 그냥 있는 엔진을 개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택했고요. 다행히도 조사를 해보니까 얼리얼엔진 3 언서프티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얼리얼 엔진 3는 2012년에 개발이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에픽 게임즈가 외주를 줘서 하드슨랩스라는 회사가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돌아가는 얼리얼 엔진 3를 그리고 아이언 갤럭시라는 회사가 엑스박스 1에서 돌아가는 얼리얼 엔진 3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픽 게임즈에 요청을 하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코드를 기반으로 제가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땅에 히딩을 한 건 아닙니다. 다행히. 그런데 테라를 포팅하려고 보니까 다른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테라는 2010년에 출시를 했다 보니까 그 얼리얼 엔진의 업데이트를 중지한 상태였어요. 근데 얼리얼 엔진 3는 2012년까지도 계속 업데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2년 동안 보니까 에디터가 완전히 다르고 뭐 데칼이나 라이트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상당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플랫폼 레이어의 코드만 가져와서 될 게 아니고 뭔가 그 다른 엔진 코어까지 다 가져와야지만 포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테라를 개조하자 해서 그냥 얼리얼 엔진 3 언서포티드에다 대고 테라를 빨리 다시 만들자라는 방향으로 틀었고요. 저는 이자서 그냥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반대로 했다면 뭔가 렌더링이 되게 하는 데까지만 몇 달은 걸렸을 텐데 이 방법을 선택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외주와 자체 개발에 대한 비교를 하자면 콘솔 포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없어서 그렇지 그 해외에 보면 많이 있고요. 하지만 MMORPG는 컨텐츠가 방대한 것도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할 거라는 점을 가정을 하면 이 외주 관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블루홀은 뭔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래야 다음 게임도 콘솔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내재화하고자 직접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리얼 엔진 3 게임을 포팅할 때는 얼리얼 엔진 4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물론 장기적으로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럴 때 나트 파워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테크 위주의 팀이라면 그냥 얼리얼 엔진 3 언서포티드를 활용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테라는 엔진 변경점이 많아서 게임을 다시 만들었지만 뭐 이미 얼리얼 엔진 3 최신으로 만든 게임을 포팅하신다면 뭐 그 플랫폼 레이어만 이렇게 포팅해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초기 전략을 세웠으니 실제 저희가 2년 동안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를 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포팅을 할 때 어떤 일들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비용이 들었는지 말이죠. 그 한눈에 보는 저희 마일스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6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18년 4월에 런칭을 하는 2년짜리 달력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것은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QA를 시작할 수 있었고 2017년 9월에 그 최적화를 마감하고 이제 팍스에 가서 시연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요 두 개를 기점으로 저희의 개발 프로세스가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 그림을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는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한 달 간격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위에 달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 일단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얼리얼 엔진 3 언서포티드에 친해져야죠. 이게 운 나쁘게도 제가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렌더링 쪽 SDK가 좀 대격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이그레이션 해오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 어쨌건 샘플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 4에 돌려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테라를 이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 엔진의 테라를 다시 만든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만 제가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든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엘린이 돌아다니는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팀 그 회사 동료분들께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콘솔 포팅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신호탄을 쏜 거죠. 신호탄을 쐈어.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예, 이거를 한 달 만에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제가 그 테라 클라이언트 팀에서 두 명을 더 납치해옵니다. 이제 세 명이 됐고 그래서 한 명은 그 UI JPEG 버전이 좀 바뀌어 있으니까 그 버전 올리고 패드 입력기 만들고 하는 일을 했고요. 이제 한 명은 지금 스켈레탈 메시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스태틱 메시, 파티클, 터레인 뭐 이런 것들 다 리소스를 로딩할 수 있게 쿠킹도 되게 하는 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테라 컨텐츠 코드들이 싹 이식을 해와야죠. 전부 다 이식을 해오고 또 플레이스테이션 4로 서버에도 붙을 수 있게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4월, 5월에 진행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얼추 작업이 되어 가는데 제가 갑자기 미국에 출장을 가게 돼요. 그 MS 엔터테인먼트가 시애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실에 자리를 하나 만들고 두 달 동안 출장을 갑니다. 왜 미국에 갔냐면 하드슨 랩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기로 했어요. 그 아까 언서포티드의 플스포 버전을 만든 그 회사고요. 마침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 MS 엔터테인먼트랑 사무실도 가깝고요. 그 포팅 전문 회사지만,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수십 명 있는 얼리얼 엔진 포팅 전문 회사고, 뭐 꼭 포팅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는 기술 업체예요. 그래서 그 아예 전문가한테 빠르게 배우자를 목표로 삼고
그냥 다짜고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날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팀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한국 팀은 남아서 UI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현재 지금 플스4 빌드가 불안정한 상태니까 그 PC테라에서 그냥 개발용 브랜치를 따서 거기서 UI만 만들었어요. 뭐 쇼컷, 인벤토리, 스케일 이런 걸 패드로 조작하기 쉽게 이런 UI를 만들고 나중에 콘솔로 머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UI 개발을 한국 팀은 남아서 하고 있었고 미국 팀은 가서 플스4 개발의 속도를 올리기로 했어요. 그 하드소스로부터 실시간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그 실시간 질의응답도 해주고 아예 저희 코드도 짜주고 좀 그런 식으로 거의 붙어서 일하다시피 했고요.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빠른 진도를 뺍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저희가 아직도 엑스박스 데브킷을 못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하드슬랩한테 그 엑스박스에서도 이 지금 저희 플스4 빌드랑 비슷한 수준까지는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이렇게 6월, 7월, 8월을 보냈고요. 이게 7월쯤에 중간 자료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좀 테라스러워졌죠. 이게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찍은 거고요. 이제 보시면 뭐 NPC가 좀 꺼멓게 보이고 이 캐릭터 3명 뒤에 원래 나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스피드 트리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칠 게 많았죠. 고칠 게 많았는데 하드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빨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루하루 빨리빨리 고쳐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8월 중순쯤에 이제 상당한 진도를 뽑은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한국팀 UI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합치죠. 그 엑스박스 1 작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약간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뤄졌고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처음으로 알파 테스트를 해요. 이게 사내에서 테스트를 할 때 보여줬던 거고 전부 다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찍은 스크린샷입니다. 이제 실제로 테라 1렙에서 10렙까지 튜토리얼 구간을 렉이 심한 것만 빼면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어쨌건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6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6개월 만에 이 정도 진도를 뽑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뭔가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준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저 빌드는 다 제 개인 컴퓨터에서 만든 것들이고 뭔가 자동으로 그 개발 이터레이션이 돌기 위한 콘솔용 배포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제 엑스박스 작업도 머지로 해야 되고 저희는 북미유럽 서비스를 할 거니까 이제 영업으로 독일어에 대한 QA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슬슬 계정 인증 같은 백엔드 작업도 시작을 해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의 규모를 늘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리고 저의 목표는 이제 어떻게든 게임이 굴러가게 만드는 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로 제 롤이 바뀌죠. 이런 것으로 이제 9월, 11월, 12월을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추가 일들을 합니다. 그 단기 UI 외주팀을 구해서요. 그 UI 개발에 가속화를 합니다. 이미 UI는 프로덕션 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걸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알파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투 포커스 팀도 짜끄맣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 단위로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면서 이 패드로 전투하는 맛을 살리는 일을 이때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엔진 버그 많으니까 그거 고쳐가면서 이런 작업들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2차로 작업을 머지를 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작업 결과물을 그냥 PC에서 QA를 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그 QA 자리에 테스트킷 6대 놓고 그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QA를 합니다. 물론 결과가 이렇게 와요. QA에서 지금 막 페일 무더기로 오죠. 그 아직 안 되는 UI가 많다. 이제 이런 리포트가 온 건데 근데 저희는 이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패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QA가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해볼 수 있는 UI들이 이미 있으니까 이제 이거 QA하고 그동안 저희는 요 페일 난 것들 고치면 되죠. 그래서 아 어쨌든 이제 개발 이터레이션을 돌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있는 주였는데요. 그래서 요거 딱 리포트 보고 이제 팀 전체가 다 연말까지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덕션 준비가 돼서 이제 2017년 새해가 밝고 개발 사이클이 이제 가능하니까 아예 프로그래머를 추가 영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하자. 그래서 그 아예 막 다른 프로젝트 중인 테라 출신 시녀들한테도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서 그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 플랫폼 작업, 뭐 TRC XR 작업을 이제 처음으로 챙기기 시작을 하는데 TRC XR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TRC XR이라 하면 MS와 소니에서 만든 체크리스트예요. 이게 모바일에서 앱 심사 같은 건데 이제 앱을 제출해서 심사하는 과정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걸 통과를 해야지만 출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분량이 상당해요.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두면 좋을 팁을 몇 개 방출을 하면 이 서트 제출을 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 이제 이거는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제 뭐 말렉 계정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해줘야 되고 이 체크리스트는 면제 요청이 가능하지만 통과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통과가 돼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처음 하는 회사는 보통 네다섯 번은 떨어진다고 경고를 받고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정말로 저러더라고요. 저희는 저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저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1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라 라는 게 이제 저희 꿀팁입니다. 이게 아마 이미 콘솔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기에서 제일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제가 NDA 문제로 발표에 담기는 곤란하고요. 차라리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뭔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세한 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 CRCXR을 통과를 해보자, 서트를 통과를 해보자를 다음 마일스톤으로 잡아요. 그 4월 정도로 목표를 잡아서 이제 둘 다 동시에 서트를 제출을 해보고 물론 그 와중에 당연히 UI 개발 이제 끝내고 뭐 최적화도 좀 하고 뭐 당연히 버그는 고치고 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런 행복회로를 돌리던 때요. 이제 서트는 뭐 몇 번 떨어진다고 해도 그걸 계속 고치면 한 여름쯤에 출시를 하겠지라는 행복회로를 돌리던 때고요. 그래서 이제 4월이 돼서 서트를 실제로 제출을 하고 이제 결과를 5월 초에 받아봐요. 근데 결과는 당연히 둘 다 페일이죠. 페일인데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리포트에 보면은 친절하게 뭐가 문제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라 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하면 돼요. 그래서 아, 이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빨간불이 다른 데서 켜집니다. 그 로딩 최적화를 이때 했는데 이 프레임이 여전히 심각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퀄리티로는 지금 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다 만들어도 최적화 때문에 출시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최적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이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5월에 이런 결정을 해요. 그래서 5월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5월부터는 5, 6, 7, 8, 9월 정도까지는 그냥 모든 인원이 최적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다 최적화에 붙고 UI도 UI 로직을 조금이라도 최적화를 해주면서 그냥 컨텐츠 개발 진도는 거의 나간 게 없어요. 이때는. 그러면서 최적화에 정말 그 모든 리소스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그 최적화에 대한 중간 점검을 9월쯤에 해봤는데 최적화가 이때도 끝나진 않았어요. 여전히 뭐 30프레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최적화였는데 근데 어쨌든 가능성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좀 자신이 없는 상태였다가 이제 최적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해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최적화가 덜 된 와중에도 팍스에 가서 그 새로 만든 UI나 이제 전투 조작성에 대한 고객 피드백을 처음으로 시연하면서 받아봤는데 이때도 그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행복회로를 굴립니다. 아, 최적화는 이제 할 수 있다고 가정을 깔고 다시 런칭 타이머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를 열심히 하면 연말 전에 CBT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 여기서 말한 내년 이제 2018년이죠. 2018년 초에 출시를 할 수 있겠다. 라는 행복회로를 돌렸고 이거는 거의 실현이 됐죠. 그래서 이 9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폴리싱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가 계획은 정말 중요한 거가 아니면은 금지를 딱 걸고, 그러니까 이제 추가 계획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버그만 고친다라는 전략으로 가면서 이제 TRCXR 통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그걸 열심히 하면서 그냥 작업을 해요. 저 기획을 중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출시하려면 네, 저런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유할 내용은 없고요. 그냥 폴리싱을 하면 되면. 그래서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폴리싱 단계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UI 프로덕션은 PC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파이프라이너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TRCXR은 정말로 1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9월부터 폴리싱을 했지만 출시가 4월로까지 간 거는 물론 최적화가 덜 된 것도 있지만 그냥 서트를 저희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건 정말 그 할 일이 많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적화 스케줄이 이렇게 들어가죠. 로딩 최적화, 멀티스레드 최적화. 멀티스레드 최적화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테라 콘솔은 총 2년 정도 시작부터 출시까지 2년 딱 걸렸고요.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는 저 혼자 시작해서 최대 9명까지 들었다가 지금은 6명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드슨랩에 컨설팅을 함으로써 초기 개발을 굉장히 빨리 가속할 수 있었고요. 그 기존 PC 서비스 빌드를 적극 활용하면 UI 개발을 미리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꼭 엔진 빌드가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TRCXR은 정말로 1년 걸린다. 이건 제가 중요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적화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장벽이었고 얼리얼엔진3를 안정적으로 멀티스레드화 하는 데만 거의 반년은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그 얼리얼엔진3로 콘솔을 가고자 하시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분명히 최적화의 벽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년 걸렸으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 테라 콘솔은 최적화 문제가 없었다면 훨씬 빨리 출시할 수 있었다는 걸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션을 할애를 한 거고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 MMORPG가 다른 게임하고 다른 점이 유저들의 동적 데이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탈 것을 타고 어떤 스킬을 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로딩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MMORPG가 다른 게임하고 다른 게,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 중에도 뭔가를 계속 로딩하고 있어요. 이게 MMORPG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헐적으로 프레임 드랍이 나는 이유예요. 그리고 얼리얼 엔진 3의 로딩 한계가 같이 껴들어가는데 MMORPG는 UI가 많아서 UI를 메모리에 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UI를 동적 로딩을 하는데 그리고 얼리얼 엔진 3는 파일을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읽습니다. 이거는 파일을 시리얼라이즈 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을 상당히 많은 변수를 그 전역 변수를 쓰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 다른 파일을 로딩을 하고 있는데 UI를 만약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 이건 프리징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리얼 엔진 3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얼리얼 엔진 3에서 비동기 로딩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그 테라의 이펙트 패키지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테라에 보면 이렇게 뭐 FXA라는 파일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파티클 시스템, 그 파티클 시스템 쓰는 메테리얼, 그 쉐이더, 그리고 텍스처 이런 것들이 들어 있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의 파일에 여러 파티클 시스템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에게는 몇백 개의 파티클 시스템이 예, 요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트 리소스가 있는데 얼리얼 엔진 3는 로딩 API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태틱 로드 오브젝트고 이 얘기는 하나의 U 오브젝트를 동기 로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프리징이 걸려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오브젝트로 있는 거지만 로드 패키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패키지를 동기 로딩하는 겁니다. 파일 하나를 다 읽을 때까지 게임이 프리징 걸려요. 이 두 가지는 근데 이제 블랙 로딩이니까 이제 실시간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로드 패키지 어싱크라는 함수가 있고 이거는 하나의 파일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이 보통 이 함수를 쓰죠. 그 게임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지금 보면 그 U 오브젝트 하나를 비동기로 읽는 게 없잖아요. 그 U 오브젝트 하나를 비동기로 읽으려면 어떻게 하냐에 대한 에픽의 가이드는 그 U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파일을 읽어요. 로드 패키지 어싱크로. 그리고 제가 쓰려고 했던 것만 리퍼런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GC를 돌려요. 이게 그 얼리얼 도큐먼트에 써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GC가 한번 걸리면 GC도 한 2초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실시간에 돌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 PC는, 그러니까 저희 PC 테라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냥 엔진을 개조를 했어요. 그냥 저희가 개조를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뭐 테라 로드 오브젝트 어싱크라고 가칭이에요. 어떤 API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U 오브젝트 하나를, 그러니까 파티클 시스템 하나만 딱 골라서 비동기 로딩을 하는 어거지로 만든 API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PC 서비스에서 최소한의 퍼포먼스를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로딩으로 인한 렉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로딩 렉의 시간을 짧게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저희 PC 서비스는 그 해결을 했는데 이게 콘솔로 포팅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 시크플이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얼리얼 엔진 3는 콘솔에서 시크프리 패키징을 강제를 해요. 시크프리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 파일의 파티클 시스템이 B 파일의 메테리얼 인스턴스를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애초에 이렇게 파일을 만들면 안 되지만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PC의 경우 저 A 파일에 들어있는 파티클 시스템을 로딩을 하려고 하면 알아서 B 파일을 찾아가서 읽어요. 저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파일 두 개를 읽게 되는 셈이죠. 근데 그 시크프리로 쿠킹을 하고 나면 저 B 파일의 내용이 복사돼서 A 파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뭐냐면 용량을 희생하고 로딩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왜 얼리얼 엔진 3가 콘솔에서 이 시크프리를 강요하냐면 광학 디스크를 가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DVD를 생각을 해보시면 DVD의 시크 타임은 정말 재수 없으면 수백 밀리세컨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는 12밀리세컨드 정도밖에 안 나요. 근데 광학 디스크는 여기 그 순차적으로만 읽을 때 속도가 나오게 설계가 돼 있는 저장 장치라서 이 DVD 판매를 출시를 할 거라면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근데 이거의 정말 문제는 근데 뭐냐면 파일 단위로만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그 시크프리로 패키징을 하면 저 두 API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을 포함해서 이걸 못 쓰게 됩니다. 항상 풀 패키지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테라 콘솔의 워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다른 유저가 옆에서 스킬을 쓰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FXA 파일에 들어있는 스킬 이펙트가 들어있는 뭐 스킬을 썼고 뭐 이미 스킬은 이펙트 없이 나갔겠지만 로딩을 시작했죠. 근데 그 와중에 뭐라도 UI 오픈을 하면 이제는 그 FXA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이펙트를 다 로딩할 때까지 UI가 안 떠요. 그러니까 게임이 프리징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가 저희 콘솔이 처음에 겪은 굉장히 큰 기술적 난제였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뭐냐면 애초에 하나의 파일이 너무 크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정도 예시로 파일을 패키징을 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크게 오지 않았을 텐데 그 PC 테라에서는 오히려 그 U 오브젝트 하나 비동기 로딩하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믿고 좀 너무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얼리얼 엔진 3가 사실 U 오브젝트 단위의 비동기 로딩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고요.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로딩의 목적과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 같을수록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근데 이제 테라는 오른쪽이 너무 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테라 콘솔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일단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아트리소스를 당연히 고치는 게 정답이지만 저희는 PC 라이브 서비스에서 계속해서 머지를 해오면서 그 콘솔의 라이브 서비스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트리소스를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애초에 아트팀이 있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반대로 저희는 DVD 판매를 안 할 거니까 다운로드 컨텐츠로만 팔 거니까 그냥 시크프리를 안 하게 엔진을 고쳐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시도를 했는데 이러려면은 모든 U 오브젝트 타입에 대해서 쿠킹 로직하고 시리얼라이즈 로직을 다 손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하드 슬랩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렵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레이어를 하나 더 쌓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파일을 쿠킹을 하기 전에 패키지를 쪼개요. 그 얼리얼 에디터에 있는 리네임이라는 기능하고 유사하게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파티클 시스템 하나가 한 파일에 들어가게 무슨 리다이렉트 파일이 이제 수백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파일을 딱 쪼개고요. 쪼개진 파일을 쿠킹해요. 그러면 또 쿠킹된 파일도 수백 개가 막 나오겠죠? 그리고 또 시크프리라서 연관된 오브젝트는 알아서 딸려 들어가요. 이렇게 메테리얼 인스턴스 이런 건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쪼개진 파일을 다 쿠킹을 한 다음에 이러면 이제 FXA에서만 이제 수백 개 나오고 이제 전체 저희 패키지로 하면 이제 10만 개 정도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럼 너무 많으니까 이 파일들을 다시 하나로 합칩니다. 하나는 아니고 한 몇십 메가바이트 단위로 저희가 자르긴 했어요. 그렇게 이거를 다시 여러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쳤고 이렇게 그냥 차곡차곡 쌓기만 한 거예요. 그렇게 컴포짓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매핑 테이블을 하나 관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핑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이제 예시를 들면 그 FXA의 뭐 1번 첫 번째 파티클 시스템을 로딩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코드 레벨에서 이 매핑 테이블을 보고 그 리다이렉트 파일에 있는 파티클 시스템을 읽으라고 그냥 바꿔치는 거예요. 코드를 바꿔치고 그리고 또 파일 IO 스레드로 요청이 갈 건데 파일 IO 스레드에서는 그 저 파일을 읽는 게 아니라 컴포짓 파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에 특정 메모리 주소를 리턴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를 두 번 치면 그 얼리얼 엔진이 생각할 때는 작은 파일 하나를 로드 패키지 어싱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뭐 단일 오브젝트에 대한 로딩 속도는 사실 뭐 PC보다도 빨라질 정도로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예, 정리를 하면 그 MMORPG는 일단 로딩 퍼포먼스가 문제가 된다.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얼리얼 엔진 3는 콘솔에서 시크프리를 강제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테라 콘솔은 PC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서 리소스 수정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별도의 리다이렉팅 기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회피했다는 점을 공유드립니다. 어쨌건 얼리얼 엔진 3로 콘솔을 가시면 시크프리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점을 공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메인스레드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사실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그 리소스 로딩 문제는 그나마 저희가 조기에 해결을 했지만 이 멀티스레드 최적화는 저희가 반년 넘게 걸렸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어떤 런칭 일정, 그 개발 일정의 가장 걸림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리얼 엔진 3 게임으로 콘솔 포팅을 만약에 하실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이 최적화에 대한 일정과 플랜을 조기 잡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현 세대 그 콘솔의 CPU 스펙은 1.6GHz가 8코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 1.6GHz라는 거는 요새 나오는 뭐 i5, i7에 비하면 클러스가 반토막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이고 얼리얼 엔진 3는 코어가 두 개만 돌아가는 펜티엄 시절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 멀티스레드로 최적화를 깨하는 거는 콘솔 환경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얼리얼 엔진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병렬화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얼리얼 엔진 3의 구조를 보면 얼리얼 엔진 3는 이렇게 제가 코어 두 개 놓는다 그랬죠? 스레드 두 개가 있어요. 메인 스레드가 있고 렌더링 스레드가 있어요.
그 렌더 메인 스레드에서 이렇게 로직을 막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걸 링버퍼에다가 렌더 커맨드를 싸서 렌더 스레드가 그걸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렌더 스레드 입장에서는 이전 틱의 업데이트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리어레니3가 돌고 있고요. 뭐 다른 스레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짜잘하게 스레드들이 있긴 한데 이 스레드들은 사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소유 시간이 긴 게 아니라서. 그래서 흔히들 얼리어레니3는 코어를 2.5개 쓴다라고들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메인 스레드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전할 거니까 메인 스레드를 깊게 파볼게요. 메인 스레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중요한 것만 써봤고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일단 인풋에 대한 처리를 해야죠. 인풋 처리를 하고 그 비동기 로딩 처리를 합니다. 예, 그 비동기 로딩이 로딩 스레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은 읽었다고 치고 그 파일에 있는 걸 시리얼라이즈를 조금씩 하는데 5ms 넘으면 다음 틱으로 넘겨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비동기 로딩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월드틱. 월드틱에서 실제로 레벨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 업데이트를 하죠. 이게 당연히 제일 부하예요. 월드, 그 메인 스레드의 한 80%는 월드틱이고요. 이 월드틱의 최적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인터랙션 틱은 추가 틱 처리가 필요한 모듈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모듈은 저희가 붙이기 나름인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GFX, 그 UI 말하는 거고요. 그 UI에 대한 업데이트가 여기서 돌아요. 그래서 이것도 최적화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리드로우 뷰포트 하는 거는 이제 시렌더링에 대한 렌더 커맨드 생성하는 거니까, 예, 요거는 뭐 그 최적화에 대한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월드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넘어갈게요. 월드틱. 그 이해하기 전에 얼리어레니3의 액터 컴포넌트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 얼리어레니3는 월드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는 액터고 그 액터의 행동을 컴포넌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액터에는 어떤 함수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그 실제 행동은 다 컴포넌트에 있어요. 그래서 월드틱이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모든 액터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그 안을 파고들면 결국엔 모든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드틱이 하는 거는 결국 그냥 모든 컴포넌트에 대한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런 꿈은 하나로 추상화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월드틱을 제가 또 세분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월드틱은 하게 6단계 정도로 실행이 되는데 위에 세 개의 틱 그룹이 중요합니다. 이제 프리어 싱크, 드링어 싱크, 포스터 싱크 틱 세 개 그룹이 있는데 왜 틱 그룹이 세 개냐면 요 드링어 싱크 앞뒤로 피직스 스레드를 싱크해요. 그 드링어 싱크 전에 이제 피직스 그 스레드를 하나 실행을 하고 그 드링어 싱크가 끝나면은 싱크를 마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프리어 싱크 틱은 그러니까 물리 시뮬레이션 전에 무조건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태틱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들이 보통 여기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스켈레탈 메시의 업데이트를 해놔야 그 다음에 물리 충돌 연산을 할 거니까 이제 이 컴포넌트를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리 시뮬레이션하고 동시에 해도 상관없는 것들 이제 보통 파티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컴포넌트는 드링어 싱크에서 돌아요. 그리고 물리 시뮬레이션이 끝나야지만 돌아야 되는 거를 포스터 싱크로 빼는데 거의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없습니다. 테라의 경우에는 아예 저기 들어오질 않아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보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건 무시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 프리어 싱크, 드링어 싱크 두 개가 제일 크고 저게 엔진 업데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 개도 설명을 드리면 그 포스트 틱 컴포넌트는 이제 그래서 뭔가 위치가 바뀐 컴포넌트가 있으면 그 옥트리에 넣고 빼고 하는 렌더 커맨드를 만드는데 이것도 꽤 부하해요. 그래서 이것도 최적화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트 업데이트나 이펙트 업데이트는 그냥 메모리 정리 등의 후처리만 해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파일러에 검출이 되지 않아서 최적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월드 틱이 진행된다라는 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의 전략을 얘기를 할게요.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전제 조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테라 콘솔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라이브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PC 라이브 서비스의 코드를 계속 가져와야 되고 그 얘기는 기존 코드 구조가 좀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작업자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포크 앤 조인이 정석이에요. 실제로 많은 게임 엔진들이 멀티스레드를 처음 도입할 때 쓰는 방법이 포크 앤 조인이고요. 포크 앤 조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냥 마스터 스레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냥 뭔가 태스크 패럴라이즈가 가능할 것 같은 지점이 오면은 이렇게 병렬화를 쭉 하고 그냥 끝나길 기다린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이해하기가 쉽죠. 이게 그 포크 앤 조인의 장점은 구현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다는 점이고 단점은 이렇게 스레드를 분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CPU 100% 사용률은 절대로 안 나요. 그래서 정말 최적화의 끝을 가고 싶다고 할 때 선택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는 시간 대비 어떤 효율을 뽑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요 각 패러렐라이즈 태스크가 끝나길 기다리는 게 조인 시간인데 조인이 길어지면은 병렬화를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의를 하는 것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구현에 대한 예시를 하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은데 실제 구현을 해볼게요. 저 월드틱을 제가 간략하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 월드틱을 정말 추상화 모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컴포넌트 리스트에 대한 업데이트. 이게 월드틱인데 이거를 어떻게 병렬화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앞뒤로 람다 캡처를 써서 그냥 어싱크 태스크 매니저로 제가 만든 건데 여기다가 던지면 실제로 메인스레드 입장에서는 람다 캡처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틱을 수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람다 캡처를 해서 그 어싱크 태스크 매니저에 쏘기만 했고 어싱크 태스크 매니저는 이런 람다 잡이 올 때마다 혹하면 너무 많아서 한 30개? 제가 그냥 휴리스틱하게 찍은 거예요. 한 30개 정도 모이면 그걸 가지고 포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스레드를 쭉 하고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태스크를 할 부분을 찾아서 그냥 앞뒤로만 코드를 고치면 돼서 기존 코드를 안 고쳐도 돼요. 이게 포크앤조인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고요. 네,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포크를 하는 거고 조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 월드틱을 또 위에서 보면 그냥 틱그룹이 바뀌는 거거든요. 틱그룹을 프리어싱크로 해놓고 틱 액터스를 돌아요. 저 틱 액터스 안에가 저 아까 보여드린 뽀문을 도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틱그룹 바꾸고 또 틱 액터스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월드틱이 생겼어요. 그래서 틱 액터스 안에서 포크를 했으니까 요 밖에 나와서 바로 싱크를 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 코드를 넣으면 되고 그 싱크 함수는 내부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태스크 분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그냥 끝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길 기다리는 게 다고. 근데 뭐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만약에 아직 시작도 못한 태스크가 있다면 그냥 가져와서 자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태스크가 정말로 끝났다면 이제는 모아도 콜백을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콜백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이렇게 하면 병렬화를 그냥 하면 되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로직을 뭔가 병렬화를 하다 보면 이 분명히 크리티컬 섹션 덩어리들이 막 발견이 됩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온 거는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 틱의 후반부에 있는 파이널라이즈 하는 부분인데요. 저기는 이제 내부적으로 컴포넌트를 삭제하고 메모리를 정리하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병렬화에 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로직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이거를 콜백으로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람다 캡처를 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병렬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람다로 쏴서 다시 메인 스레드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끝난 다음에 몰아서 다시 실행을 해라 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콜백을 빼면 되는데 근데 콜백이 너무 많아지면 조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백이 정말 뭔가 콜백으로 빼는 함수가 너무 길면 안 되고요. 만약에 콜백으로 빼는 함수가 너무 길 것 같으면 로직 자체를 고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예시가 제가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백으로 빼고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락을 쓸 수도 있죠. 이거는 또 역시 파티클 쪽에서 하나 가져온 예시인데 그 저 P 시스템 컴포넌트 저게 전용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데 여기가 실제로 재보면은 그 자주 들어오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스코프락을 쏴버리면 됩니다. 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락을 쓰는 조건은 락은 컨텐션이 적을 때만 쓰는 거예요. 컨텐션이라는 말은 스레드 그 프레임당 이제 락에 걸려있는 총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직접 재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몇 마이크로 세컨드일 때만 락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혹은 반대로 뭐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면 락이 없어도 게임이 구동되고 그냥 어쩌다 그 재수없게 크래시 나는 정도라면은 그때는 락을 써도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락을 썼을 때 이제 컨텐션이 길어지는 예시는 뭐 예를 들어 글로벌 컨테이너에 만약에 모든 컴포넌트가 다 접근을 하는 글로벌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컨테이너에는 락을 쌓기가 좀 망설여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우회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스레드 로컬 컨테이너를 뭐 따로 만들어서 각자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싱크 맞출 때 합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스레드 로컬이란 말이 나왔죠. 스레드 로컬은 뭐냐면 그 각 변수를 스레드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얼리얼 엔진은 이렇게 전역 변수를 꽤 많이 씁니다. 이거는 과거에 그냥 습관적 코딩인 것 같은데 그 이 전역 변수가 사실 임시 변수예요. 그 함수 콜 시스템마다 넘겨주기 귀찮아서 이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 전역 변수에 접근하는 게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스레드 로컬을 앞에 선언을 해주면 저 변수가 그냥 스레드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저게 정말 전역 변수인지 임시 변수인지는 그 코드 파악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이 스레드 로컬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로직을 스레드 세이프하게 하고자 할 때 그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팁으로서 알려드리고요. 이제 이런 방식들, 지금 콜백, 뭐 락, 스레드 로컬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크리티컬 섹션이 발견될 때마다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포크는 일단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다음으로 포스트틱 컴포넌트도 병렬 최적화를 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포크 앤 조인 하는 거는 사실 얼리얼 엔진 4에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얼리얼 엔진 4에서 이 포스트틱 컴포넌트는 그 병렬을 안 해놨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보통 부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이 부분이 MMORPG는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MMORPG는. 이거는 저희가 최적화 부하 테스트를 할 때 쓰는 논클라봇을 100개 틀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뭐 길드전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한 100명 이상의 액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이걸 프로파일러로 찍으면 이렇게 포스트틱 컴포넌트만 48ms를 먹게 돼요. 이거는 뭐 써먹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아니죠. 그 수백 개 컴포넌트에 대한 랜덤 커맨드를 생성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방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병렬화를 시도를 했고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거는 이제 랜덤 커맨드를 생성하는 거고, 링버퍼에다 라이트라는 건데, 제가 작정하고 링버퍼 라이트에다 락을 걸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컨디션이 높기 때문에 락을 걸면 안 되는 룰이지만, 원래는 그 락을 썼어도 그 38mm가 11ms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줄었으니까 이런 이거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추천하는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그 저희처럼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정말 많은 게임을 만들고 계시다면 한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포스트틱 컴포넌트를 병렬화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GFS틱 병렬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 저희 UI, 스케일폼 UI에 대한 얘기고, 스케일폼 UI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꽤 부하예요. 그 뭐 쇼컷 풀타임 돌리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이 UI 업데이트가 왜 월드틱 다음에 실행되어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험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게 전략이었어요. 일단 스레드를 빼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고치고, 만약에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걸 발견하면은 그냥 없었던 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약에 저런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네, 이게 전략입니다. 그 이 방법으로 그 저희 엔지니어 한 분이 각 잡고 두 달을 달렸고요. 그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월드틱 전에 스타트 GFS를 해서 그 하나 스레드를 시작을 해버리고, 원래는 저 인터랙션 틱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그 스레드가 안 끝나 있다면 기다리는 방식으로, 싱크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했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았고 두 달 걸려서 완성을 했는데, 이제 어쨌건 되긴 됐다 라는 게 팁이고요. 그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콜백이나 뭐 그 스레드 로컬 뭐 락 엄청 쓰면서 했고, 뭐 여기서 겪었던 문제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할게요. 그 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텍스처 크기 같은 거 관리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해서 뭐 프리 프로세싱을 조금 넣긴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할 수 있다라는 게 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최적화 작업을 하기 전에 프로파일러 모습이에요. 앞에 테라 로직이라고 말을 써놨는데, 저희 테라 게임 로직만 따로 빼서 놓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얼리얼 엔진 3에 최적한 거랑 거의 똑같이 전략으로 접근하면 돼서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3번 코어 밑으로는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다 쪼개고 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 지금 빨간색 부분이 이제 테라 게임 로직이고, 뭐 파란색이 얼리얼 엔진 쪽 로직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이 지금 UI 로직인데 저렇게 하나 빠졌고요. 그 초록색은 렌더링 로직인데, 예, 렌더링이 사실 훨씬 많죠. 그 지분이. 예, 렌더링에 대한 얘기는 네, 뒤에 발표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최적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공유드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GFS틱은 엔진틱하고 분리가 어쨌든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팁입니다. 그리고 포크앤조인의 방식으로 네, 최대한 기존 코드를 유지하면서 저희는 병렬화를 시도했고, 뭐 크리티컬 섹션이 발견되면 뭐 콜백이나 락이나 스레드 로컬 등으로 그냥 각기 역할을 하면서 해결한다. 그리고 물론 락은 컨텐션이 적을 때만 쓰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로직 자체를 수정할 각오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그런
꼭 그러려면은 얼열 엔진에 대한 높은 이해는 필수예요. 예, 요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요.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끝나가네요. 그 테라 콘솔은 콘솔 개발 서비스를 그 회사의 자산으로 남기고 싶어서 자체 포팅을 시작을 했고요. 이 경험을 토대로 블로레 차기 프로젝트에서 예, 콘솔 플랫폼을 많이 고려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 입장이 아니라 저희 입장이에요. 예,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이 발표의 결론은 결국 얼열엔진 3 게임을 현세대 콘솔에 포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얼열엔진 3, 그 언서포티드 코드도 있고 또 전문가 회사들도 많아요. 컨설팅 받고 도움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TRCXR은 어렵지만 그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인내심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도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라는 게 팁이고 시장성도 좋아요. 저희가 그 푸드나이트 다음 순위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렇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해보자 했던 걸 정리하면 예, 콘솔 포팅 개발에 대한 어떤 간접 경험을 사실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열엔진 3의 MMORPG가 그 포팅이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저희를 보고 이제 콘솔 시장에 도전하는 회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최적화에 대한 팁이죠. 얼열엔진 3의 리소스 로딩에 대한 문제점과 또 멀티스레드 최적화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이 발표 내용이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저희 팀원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팀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모름지기 컨퍼런스란 기승전 채용 홍보죠. 저희 테라 콘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채용 중입니다. 그 많이 관심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채용 공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 안 올라가 있어요. 예, 그리고 리마인드 다음 발표에 예, 렌더링 스레드 최적화가 이어지니 이것도 듣고 가세요.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